매일 하나씩 유산균을 넣어주시는 거, 좋은 균을, 유익한 균, 웃고 있는 균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일부러라도 매일매일 챙겨서 우리의 장의 환경, 장의 건강을 챙기는 거죠. 여기에 면역세포 70% 이상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면역관리를 하실 때 네.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네. 그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존재하는 장에 좋은 균을, 유익균을 네. 채워주시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유산균 증식에 도움받으시고 여기에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유산균으로 건강을 챙기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산균은 제가 뭘 먹어도 꼭 드세요. 꼭 드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강이 방심하는 순간 착 무너진 적이 있어요. 힘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제 아직 회복이 잘 안 될 정도로 한순간이더라고요. 그게 내 건강을 과신하는 순간 그렇게 됐는데 자, 좋은 유산균을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매일매일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근데 좋은 유산균 그럼 어떤 유산균인데? 여러분, 많은 유산균들이 있지만 140년 된 유산균을 찾기는 쉽지가 않으세요. 1874년부터 이어왔습니다. 인체 시험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여기 검증받은 유산균, 독점 핵심균주 BB12. 이건 크리스찬 한센 유산균에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유산균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크리스찬 한센이 가지고 있는 균주 중에서도 네. 독점 핵심균주 BB12를 여러분들은 함께 하시는 거고요. 이 독점 핵심균주는 여러분들만 드시는 것이 아니고요. 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도 유산균을 만들어낼 때는 이 독점 핵심 균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140년 역사에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덴마크 크리스찬 한센의 기술력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제가 좀 이야기해드릴 테니까 들어보고 선택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브랜드가 다른 제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방송으로 소개해드린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 저희 제품이고요. 그 옆에는 미국의 화이자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 옆은 독일의 바이엘 제품, 마지막은 유럽의 존슨앤존슨의 제품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바로 유산균을 만들 때는 공통적으로 덴마크 크리스찬 한센의 유산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네. 이것만 생각해 보셔도 여러분들께서 요즘 고민 많으시잖아요. 좋은 네. 유산균이 너무나 많으니까 좋은 유산균을 선택하실 수 있는 충분한 기준점이 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크리스찬 한센 유산균. 기억하세요. 여러분, 140년 역사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크리스찬 한센의 유산균이라서 먹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 크리스찬 한센의 유산균 중에서 BB12 독점 핵심균주 넣어드렸어요. 100억 마리입니다. 36개월을 상온에서 100억 마리가 보장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프리미엄 유산균이 이거예요. 이전에 아마 유리병으로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몇 년째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사실 유리병도 좋았습니다만 여기 10억 마리, 근데 여기 100억 마리. 그리고 이건 냉장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깜빡하고 못 먹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요거 먹을 때 한번, 그리고 요거 먹을 때 한번 한동안 안 먹다가 건강이 확 이렇게 쓰러진 적이 있는데 여러분 챙기셔야 됩니다. 매일 꾸준하게 챙기세요. 좋은 유산균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건 차 안에 두고 여기저기 눈에 보이는데 두게 되면 빠뜨릴 수가 없어요.